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에서만 오래 사역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이 아시아와 유럽 각 지역에 다녀서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고 곧바로 사도 바울은 또 전도를 하러 떠나게 됩니다.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유지가 될수 있겠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감옥이 지진으로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간수장이 회심하는 사건도 일어났지만 여러분이 한번 그냥 상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간수장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도 사도 바울이 좀 계속 거기에 계시면서 설교도 계속 주일마다 하고 제자 훈련도 시키고 이렇게 해 주셔야 그렇게 하고도 교회가 되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성경도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무슨 목회자 자격이 있는 분이 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그를 세워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 시작을 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떠나야만 됐습니다. 자,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도 얼마나 난감했겠고 사도 바울도 또 얼마나 답답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없는 선한 목자 교회, 전잘 상상이 안 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는 쓸데없는 걱정 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없는 선한 목자 교회 잘 상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 자꾸 제가 어느 주일에 해외 무슨 집 여정이 있어서 빠지면 목사님 없으니까 교회가 빈것 같다는 둥, 제발 목사님 주일에는 딴데 가지 말라는 둥, 자꾸 그러니 저 스스로가 이게 나가 없으면 선한 목자 교회가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런 말좀 하지 말아주세요. 저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여튼 저 없어도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개척하고 바로 떠난 거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리고 그렇게 떠나는 사도 바울을 그냥 떠나게 하고 그리고 훌륭한 교회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그 옥바라지를 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참 귀한 교회로 섰어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 12절 13절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그런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에 빌립보 교회가 선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12절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이렇게 권합니다. 자신이 없을 때 이제 자기 떠나게 됩니다. 자기가 없을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여 그렇게 구원을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떠나지만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나지만 주님은 너희들과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내가 있을 때 조심하고 그리고 나를 의식하는 것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들이 나 있을 때뿐만 아니고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제발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
나를 보지 말고 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보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 그러니까 이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또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날 수 있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빌립보 교인들 안에 우리 주님이 임하신 거 계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그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떠날 수 있었던 거고, 떠나면서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을 너희들이 주목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일꾼의 부족 현상이 굉장히 심각해요. 교인 수는 많지만 교회 안에 일꾼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새로 등록해 오시는 교인들이 바로 일꾼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뭐몇 층인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일꾼이 되려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이 교인은 많이 늘어나는데 섬기는 일꾼은 부족한 현상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맡은 일꾼들은 몇 배나 더 힘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선한목적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빨리 교회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씩 맡아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쯤 되면 교구에서는 속장님을 뽑아야 되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우리 국장님들을 뽑아야 되고, 교회 학교에서는 교사 뽑아야 되고, 성가대에서는 성가대원 뽑아야 되고, 주차파트에서는 주차위원들 뽑아야 되고, 난리도 아니에요. 어떤 때는 막 싸우기도 해요. 한 사람 붙잡고. 선교에서는 선교회장이 돼야 된다 그러고, 교구에서는 속장 돼야 된다 그러고, 담임 목사로서 골치 아파요. 이거 조정해 드리기가. 그런데다가 또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를 연말이면 또 몇백 명씩 나갑니다. 주로 이 파송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속장, 국장 이렇게 하실 만한 분들이세요. 열심히 교사로 선가대원으로 선교회장으로 이렇게 섬기시는 분들이 주로, 아, 이게 주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선한목적교회에 있고 싶어서 왔는데, 이제 나가서 봉사도 해야 되겠다, 섬겨야 되겠다. 이러고서 떠나시니, 그 교구 안에는 빈 구석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그렇지 않아도 일꾼이 부족한데, 형제교회 선교사로 이렇게 파송을 나가라고. 형제교회 나가시라고 이렇게 광고는 드렸는데 막상 나가시는 분들 보면 절망이 돼요. 어떻게 당신이 나가시냐? 딴 사람 보내고 당신은 남아야지. 이런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그랬다가는 형제교회 파송 선교사 제도는 완전히 그냥 다 폐지해야 되니 잘하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축복해 드리고 그렇게 파송을 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교구 목사님들은 얼굴이 다 흙빛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수습이 안 되고, 어떤 교구 같은 경우에는 속회의원이 몽땅 나가버려요. 지역장에 속장 데리고 나가버려요. 그 어떻게 그 다음에 수습을 하지요? 그런데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그리고 이제 12월 1호를 지나고 나면 어디서 또 그런 일꾼들이 왔는지 다 속장 다 메꾸고, 국장 다 메꾸고, 선교회장 다 메꾸고, 봉사위원들 다 일어서고, 그 지나고 나면 훨씬 교회가 또더 일꾼이 풍성해지는 역사를 또 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이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소년소녀 가장 해죠. 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해요? 10살 돼도 뭐 가장이고, 15살 돼도 집안 책임져야죠. 소년소녀 가장 출신이 많아요. 우리 속장님들 중에. 아, 그 속장님 믿고 왔다가 그냥 속장님이 갑자기 그냥 형제교회 가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누가 속장할까 찾는데 자기 보고 하라 그래. 나 이제 교회 온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황당한 일을 겪으면서도 다 훌륭하게들 감당하여 나가시는 일이, 이게 다 무슨 까닭이죠?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방향만 잡아서 가면 그 다음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선 것도 그런 까닭이에요. 사도 바울 떠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 뭘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사도 바울보다 더 귀한 주님이 함께 계신데 너희 안에 계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 그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우쳐 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떠야 할 것이 주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이나 사람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제는 진짜 주님 의존하는 믿음 가지셔야 돼요. 이번에 제주도 영성일기 세미나에 선교사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었어요. 그여 선교사님 한 분이 세미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임지로 이제 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이번 영성일기 세미나에서 어떤 유익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선교지에서 참 마음이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외로움이라는 거예요. 나만 혼자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출신 교회는 한국에 멀리 있고, 가까이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는 없고, 우리만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 그 외로움, 그게 너무너무 심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육신의 병까지도 생기고, 그래서 할수 없이 안식년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이 끝날 때 영성일기 세미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끝나고 이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아, 주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늘 기도할 때 주님 어디 계세요? 왜 우리는 이렇게 홀로 내버려 두셨어요? 주님 너무 외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를 어떻게 좀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늘 그랬는데, 아, 주님은 늘내 안에 계셨구나. 그걸 내가 왜 몰랐을까? 영성일기 세미나 참석하는 동안에 완전히 그 눈이 열렸다는. 주님은 나와 같이 계시다. 목사님, 이제 제가 다시 임지로 돌아가도 이제는 슬플 것 같지 않아요. 외로울 것 같지 않아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진짜 만나고 눈뜨고 나니까, 주님, 이제는 내가 왜 그동안에 바보같이 주님 늘 마음에 모시고 살면서도 그렇게 주님 어디 계시냐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시면서 기뻐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필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도 있고 이렇게 예배당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다 그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믿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믿음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어떤 모습인가?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진짜 믿는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해주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이 정말 믿는 성도라면,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뭐 내가 어느 교회를 의지하거나 또는 목사님을 의지하거나 옆에 있는 교인들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나 혼자서 외톨이로 저 오지 선교지로 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주님 모시고 사는 믿음이거든. 진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항상 복종해요. 주님 모시고 사는데 항상 복종이죠, 뭐.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그 삶의 특징이 뭐겠어요? 항상 주님께 복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 늘 마음에 모시고 사는,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걸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항상 복종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늘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매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거죠. 주님과 늘 함께 있으니. 여러분,
말 함부로 하면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아니죠. 때때로는 그런 분들을 봅니다. 교인들 사이에도 너무 친하다가 보면 이게 좀 심한 농담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남녀 관계에 빗댄 농담들을 뭐 이렇게 쉽게 해요. 너무 친하니까, 뭐, 가족들 다 잘 아니까, 숟가락, 뭐, 밥그릇, 숟까지도 서로 잘 아는 관계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친하면 좀 정도가 넘어서는 심한 농담도 친하다고 하는 증거죠, 뭐. 교인들끼리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금 있어요. 그건 뭐가 문제죠? 두렵고 떨림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진짜 알면요, 그렇게 못해요. 성도들끼리 사이에 말이,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 기준은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진짜 알 때, 주님이 함께 계신 것을 정말 알고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말 함부로 하는 분을 보면, 아, 이분이 아직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시는구나. 두렵고 떨림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교인들 사이에 이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 늘 말씀드리지만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다툼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싸워보셨어요? 그러면 싸울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괜히 싸우는 경우가 어디 있겠어요? 뭐가 누가 잘못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교인들끼리도 싸우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언가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도 방법이 달라요. 태도도 다르고요. 뭘 바로잡는 게요, 꼭 싸우는 방법으로만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고 서로 다투고, 그건 뭘 말하는 거죠?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맞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전혀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이분이 진짜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가. 혼자 있을 때 은밀한 죄에 쉽게 무너져요. 다 믿음이 좋고 열심인 것 같아도 혼자 은밀한 시간에 어처구니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그것도 다 똑같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의식하면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죠.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 신경 쓰느라고 어떤 때는 깜빡깜빡 주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이제 사람 없을 때는 오직 주님과만 같이 있잖아요. 주님과만 같이 있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순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만 해도 벌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엘리베이터 탈 때 저를 보고 안 타시는 분들,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네. 그런데 그냥 어려워서,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어느 순간에 그냥 받기로 했어요. 네. 저는 전혀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느끼기에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처럼 그렇게 느끼시나 봐요. 아니, 하물며 목사도 그런데, 목사와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벌써 느낌이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 그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매 순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그죠? 이분이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목사님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맞아, 정말 그게 중요해, 그러시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비치면서 그러면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음에 탁 깨우쳐지는 게 있는데, 그동안에 주님이 내 마음이 계시다는 걸 내가 믿었고 설교도 그렇게 했고 그렇지만 갑자기 마음에 한 번도 그게 불편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었던 건가? 아, 주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떻게 불편한 일이 하나도 없을까? 그동안 주님은 내 행동이나 말을 보시고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런 고백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으셔야 되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때부터 주님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하자마자 바로 떠났어도 함께 계셨던 주님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것은 매 순간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순간을 대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복종하라.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내가 할 수 있는 태도는 오직 복종밖에 없어요. 주님이 눈에 보이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면 복종 안 하시겠어요? 주님 가시는 곳에 그냥 가는 거고, 주님이 하시는 일 하는 거고, 무슨 토달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하는 거고, 일어나 기도해 그럼 기도하는 거고, 용서해 그럼 용서하는 거고, 그를 사랑해라 그럼 사랑할.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토달 거예요? 오직 순종이에요. 오직 순종. 주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것뿐만 다른 거지 우리와 늘 같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그대로 순종이어야 돼요. 제가 요 며칠 이제 영성기 컬럼을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와이 집회를 갔다가 제가 너무 유명해요. 깜짝 놀랐어요. 유기성 목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 아니에요. 참 좋은 목사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 저도 그 목사님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내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아, 이건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집회를 갔다가 오면서,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늘 그동안에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영성일기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희 주변의 여러 동역자들, 제 영성일기 방에 같이 영성일기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 60명 가량 돼요. 근데 그 매일 합심 기도문도 올려야 되고 컬럼도 써야 되고 또 이렇게 집회도 가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처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솔직히 영성일기 댓글을 다 달아드리지를 못해요. 일기는 계속 썼지만 그저 제 마음속에 주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내가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마음속에 그렇게 교우들에게는 일기에 댓글도 달아드리라고 해놓고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내가 안 쓴다면, 아, 그렇다면 이건 우리 사람들에게 유명해지면 뭐하냐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영성일기 컬럼 쓰는 시간, 그거 준비하고 쓰는 시간이라도 영성일기 댓글을 이렇게 달아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뭐 하나님이 이제 다 잘할 수 있게 해주시면 또 컬럼을 쓰게 되리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댓글 달아드리기에 좀 허덕여요. 그렇게 오직 순종으로만 반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놓치면 그러면 저는 완전히 허상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여러분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중요한 기준은요, 모든 것이 순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 이게 순종인가? 잠을 자도 이게 순종인가?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죠? 제가 미리 쓰는 영성일기를 써보니까 그게 돼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주님과 하루를 의논합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책도 좀 읽었으면 좋겠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기도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좀 운동도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또 식사 시간이고, 그렇게 이제 미리 영성일기를 일정을 쭉 이렇게 주님과 의논하면서 써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하루를 살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밥 먹는 것도 순종이더라고요. 왜? 미리 오늘 아침에 주님의 지시를 받았거든요. 12시부터는 밥을 먹어라. 그러니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게 순종이더라고요. 주님, 제가 밥 먹으라고 그래서 밥 먹습니다. 책을 하나 읽어보아도 그 순종이에요. 왜? 그렇게 주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제가 또 책을 읽으니까. 운동을 해도 그게 순종이고. 야, 모든 삶이 순종일 수 있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순종이구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오직 순종, 복종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이렇게 살아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서부터 놀라운 주님의 생각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증거를 얻어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13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주님이시죠.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다. 주님이 이렇게 하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내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다 소원이 있지요?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을 아는 놀라운 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여러분의 소원 중에 여러분의 육신을 위한 소원도 있겠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떠오른 것. 이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친척이나 또는 직장 동료에게 전도를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건 100% 주님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그죠?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여튼 그 사람만 보면은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죠.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참석을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영락 없이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미련하게 계속 견디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아니, 우리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너 새벽 기도도 안 나가냐? 이러면 뭐 놀래 자빠져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나오실 거예요. 주님 갑니다. 이러고 나올. 근데 이렇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이건 주님의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하니, 그냥 괴롭다, 괴롭다, 그러면서 안타오는 분별을 못 하니까 그런 거죠. 어떤 서울의 유학원 청년이, 이제 학교에 기숙사에 빈자리가 생겨서 추첨을 한다고 이제 광고가 나왔더래요. 그래서 기도를, 막 작정 기도를 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얼핏 드냐면, 나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기숙사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번뜩 들어요.
그래서 아 기숙사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렇게만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이 신학생이 주님의 인도함을 그 기숙사 빈자리 하나 놓고 기도하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학생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본인이 그것을 정확히 분별을 못하니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영적인 상황을 잘 분별해 놓고 보면 아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의 이야기잖아요. 오늘도 성령 집회 가서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온 게 아니고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죠.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대로 경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로 작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그걸 알고 나면 담대해집니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구나. 오,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이걸 뭐 억지로 믿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 증거가 분명한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아주 연약한 교회였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는 믿음만 분명하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일으키시고 가르치시고 역사하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이제 다 시집갈 때가 됐어요. 네, 저에게 있어서 큰 기도 제목은 이제 엄마 아빠의 믿음 그늘에만 있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언제까지 지켜줄 수도 없잖아요. 저희 딸들이 함께 계시는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그게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주님께 맡기고 뭐 시집도 보내고 어디든지 보내죠.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그 주님을 따라가라.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거지.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고 그리고 저희 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거. 딸들만이겠어요? 우리 교우들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절대로 목사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야 돼요.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께만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렇게 외치고 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이렇게 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설교를 하고 뭐 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주님만 믿고 사십시오. 주님만 의지하고 사십시오. 아멘. 그러면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참 큰 실수를 했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만 의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지 않아도 절대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멘이라 이제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 막상 제가 없으니까 너무너무 혼란에 빠지시는 거예요. 뭐 아멘 할 때는 언제고 걱정만 앞서고 뭐 당황해 하시고 방황하고 뭐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설교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설교 듣는 것만 가지고 믿음이 생겼다고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하는 일을 제대로 훈련시켜 드려야 되겠구나. 설교에서 들었고 아멘한다고 그대로 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걸 마음에 이렇게 명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시작한 게 영성일기예요.
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도록 그렇게 권해드리는 이유는 한번 설교 들었다고 그런 믿음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주님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내게 있고 없고 환경이 어떻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자체가 그냥 마음이 결심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큰 교인들이 매일 이렇게 일기를 써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죠.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기를 임금이 잔치를 베풀라고 초청을 했는데 오기로 약속을 했었던 사람들이 다 취소를 하는 거예요. 왜? 밭을 이번에 샀는데 밭을 보러 가야 된다. 소를 다섯 개를 샀는데 그 소도 보러 가야 된다. 이번에 장가 들었는데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잔치에 못 가겠다.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받고도 못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건 비유지만 실제로 일어날 일입니다. 여러분, 밭 사고 소 사고 장가 드는 일 우리의 일상적인 일이에요. 중요해요. 이걸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일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천국 잔치의 초청을 거절할 수도 있어요. 돈 벌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시집장가 가는 거 거기에 정신이 완전히 그냥 빠져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부르시는지 전혀 들리지도 않고 또 들려도 외면해요. 나 지금 바빠. 나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천국 잔치에 초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사고 밭사고 시집장가 가는 거 다 중요해도 그 가운데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거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뭐 시집장가 가지 말라, 소 밭 사지 말라 이런 뜻 아닙니다. 다 하지만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복종하는 것으로 매사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놓치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는 일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하와이 감남교회 부흥에 갔을 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암투병하시면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셨대요. 그때 참 은혜를 많이 받으셨느라고. 그래서 암은 이제 치유가 되셨는데 마음에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 오셨다고 제가 왜 갔는지 알았어요. 그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광고를 하는데 그 한국의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흥회를 오기로 했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부흥회를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은혜 받았던 그 처음 설교 들었던 그걸 이렇게 저장을 해둔 것이 있는데 그걸 다시 들어봤대요. 근데 깜짝 놀라게 처음 내가 설교 들었을 때는 전혀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두 번째 들었는데 내가 그때 들었을 때는 왜 이런 말씀을 기억 못할까? 두 번째 들을 때 너무너무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기를 제가 영성일기를 쭉 혼자서 이렇게 써오셨어요. 뭐 책을 영성일기에서 노트를 가져오셨는데 그런 노트가 몇 권이 있으시대요. 하여튼 노트에다가 매일같이 영성일기 쓰라고 그래서 그렇게 영성일기 써가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1년 전 영성일기 그 날짜 한번 읽어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읽으라고 그래서 제가 여자 집사님 일기를 왜 또 읽어요. 그래서
제 아내 보고 읽으라고 해서 제 아내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영성일기를 쭉 써가다 보니까 말씀 듣는 귀가 열렸나 봐요. 처음에는 듣기는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던 말씀들이 이제 다 귀에 들어오고 그렇게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아보면 말씀 듣는 깊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 말씀 듣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 들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오히려 화를 내고 돼지가 진주를 짓밟듯이 그 귀한 것을 그냥 짓밟아버리는,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들으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이 들을 귀가 뭐냐면 내가 항상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정말 듣게 해주실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고 그 부자도 죽고 그리고 부자가 지옥에 갔지요. 천국의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거절해요. 거기에 이미 선지자들이 다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이야기해도 안 듣는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내가 죽고 보니까 천국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도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이야기를 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때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자가 되는 일은 여기에 달려있어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보면 이렇게든 저렇게든 큰 상관이 없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지나고 보면 여러분 죽을 때가 됐을 때 그때 여러분의 지금 기도 제목은요, 거의 대부분은 더 이상 기도할 필요도 없는 문제가 돼요. 이제 뭐 내일이면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는데 뭐 돈 문제가 기도가 되겠어요? 건강 문제가 기도가 되겠어요? 뭐 억울한 일이 기도가 되겠어요? 그 말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중에 대부분은요, 사실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정말 뜨인 것, 그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을 구하셔야 돼요. 그 속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다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진짜 믿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순종이에요, 그냥. 그리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보는 삶. 이보다 복 있는 삶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이 속에 들어있어요.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모든 말, 행동 다 오직 순종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매 순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계속 제게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같이 찬송할 때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아주 경쾌하기도 하고 힘 있는 찬송이죠. 우리 이 찬송을 같이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